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이상심리학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자,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상행동,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게 지금 사회적인 이슈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냐?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행동은 과학적으로 이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이것을 이상행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정신 심리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기술을 했습니다. 기술을 하고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진단 기준은 어떻고, 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 예방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학습에서는요, 이상심리의 개념, 이상심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이상심리, 이상행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관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상행동을 가지는 사람들의 증상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증상이 일어난다고, 뭐, 요만큼 일어난다고 다 이렇게 이상행동이야, 이상, 이렇게 명명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치료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져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이상심리의 개념, 역사, 그리고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1차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이상행동과 심리장애를 보는 다양한 관점, 이상행동을 구분하는 판별 기준, 그리고 이상행동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봐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 이 DSM-5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데, 이 DSM-5에서는 이상행동을 19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상 행동을 분류하고 진단하는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출간한 DSM-5. 지금 이제 2013년도에 DSM-5까지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정신장애 분류 체계에서 ICD라고 하는데 지금 11까지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 요두 가지를 저희들이 많이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DSM-5, 2013년도에 출간되어진 DSM-5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19가지 유형으로는 이제 크게 한 번씩만 읽어볼게요. 신경 발달 장애,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우울 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 불안 장애, 강박 및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해리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 장애, 배설 장애, 수면 각성 장애, 성기능 부전, 성별 불쾌감,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 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신경 인지 장애, 성격 장애, 변태 성욕 장애, 이렇게 19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 19가지를 나누었으니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위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하위 유형에 대해서 진단 기준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치료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매우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정신 이상,
그다음에 심리 장애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지식을 좀 습득해 보시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전문성을 가진 그런 시간의 학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